초고속 충전기 브랜드 분석 제1편 앵커 나노 20W입니다. 지금까지 정품 충전기 언박싱이나 휴대폰 충전 알고리즘과 같이 충전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 그 과정들은 모두 다 앞으로 충전기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충전기 한번 리뷰해보자고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떤 충전을 지원하는지만 알고 구매하면 된다고 하지만 애플 가품을 리뷰하며 확인했듯 내부 마감에서 차이가 크게 있었는데 이번 브랜드 분석 시리즈를 통해 제품들마다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촬영을 종료하고 알게 되었는데 요 며칠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테스터기를 좀 무리하게 사용했더니 고장이 나버려서 새로 주문은 했는데 배송이 오는 동안은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45W 충전기도 함께 알아볼까 생각했는데 여러 대를 동시에 테스트하면 영상 제작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 한 대씩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회수도 좀 더 땡기고 앵커는 구글 엔지니어가 창업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다른 충전기와 다르게 독자적인 파워 IQ라는 충전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이번 리뷰를 통해 일반적인 충전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듯한데요. 구글 엔지니어라고 해서 당연히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중국 브랜드였다는 건 좀 반전이더라고요. 제품은 나노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작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110V를 사용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 어색한 모습이 있지만 멀티탭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과 작은 만큼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는 건 장점이 될 듯한데요. 애플 정품 충전기와 비교해보면 14g 정도 더 가벼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충전 테스트는 충전기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생기는 발열로 인한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하면서 진행했는데요. 충전 구간은 충전 속도 오차가 크게 없었던 구간인 5에서 90%까지 확인하려고 해요. 먼저 아이폰부터 충전해서 확인해 볼 텐데 아이폰은 AOD가 없어서 실시간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AOD와 비슷하게 구현해주는 어플이 있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 상태를 확인해보면 충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서서히 낮아지고 다시 유지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구간이 각각 20%와 50% 그리고 68%. 애플 정품 충전기도 확인해보니 동일한 모습으로 충전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었고 1%당 충전되는 시간도 정품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 충전 시간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갤럭시는 삼성 15W 충전기와 비슷하게 충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갤럭시의 충전 방식인 PP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앵커의 파워 IQ라는 충전 방식은 PD 충전 방식과 유사하다는 느낌인데요.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 25W 이상 PPS 충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충전을 하면서 발열감은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충전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60도 이상의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최고 67도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되는데 같은 환경에서 애플 정품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최고 온도가 45도라는 걸로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충전 중에 생기는 잡음은 좀 거슬리게 들리는 편이었는데 충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기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역시 구글 엔지니어가 만든 브랜드라 그런지 충전 속도도 소리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것만으로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새로운 테스트를 몇 가지 추가했는데요. 먼저 충전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20W의 충전 속도까지 지원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 가능한 최고 충전 속도부터 확인해보면 22W까지 올라가는 것을 통해 스펙 대비 10% 여유있게 제조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충전 속도로 계속해서 작동되도록 설정을 해주니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1시간 뒤 81도에 도달하며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과열로 인한 차단으로 생각되는데 81도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질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마치 불을 만지는 그런 느낌? 녹아내리기만 하고 불이 붙지 않는 걸 보니 난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뜨겁게 될 정도로 충전할 일은 없겠지만 콘센트 정리함과 같이 열 배출이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기기를 계속 충전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 내구성 테스트. 충전기의 내구성 테스트가 웬 말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몽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이 많이 가면 고장이 나서 충전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없이 충전이 잘 되는 걸 보니 휴대하다가 심하게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 열린 김에 내부를 한번 보면 여기가 좀 탄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완전 새까맣진 않지만 살짝 익은 듯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 웰더는 아니고 미디움? 구조상 라이터로 인한 그을림은 아닌 듯하고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서 그을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열 방지로 차단하는 거면 타기 전에 차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부 회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세면의 기판을 붙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애플 20W 충전기와 비교해보면 작은 공간 안에 다 채워넣으려다 보니 발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앵커 나노 20W 충전기는 칼로 긁어보면 괜찮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작아서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은 정품들보다 떨어진다는 것과 발열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열 배출이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기기를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듯하고 충전간 잡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거슬릴 수 있을 듯해요. 파워 IQ라는 건 PD 충전과 유사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PPS 충전 방식을 적용하는 갤럭시 사용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아이폰 사용자분들이나 서브 용도로 사용할 분들에게 괜찮을 제품인 듯한데요. 앵커 45W 충전기는 P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듯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